이제 11월, 12월엔 기본 강의가 있었고, 이제 1월부터는 문제풀이라고 이제 제목이 있다 보니까, 혹시 이제 기본이 너무 안돼 있으면 따라오기 힘들지 않을까? 약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걱정하실 거 없고, 이제 1월, 2월은 사실은 기본 강의 연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준비한 이제 교환을 가지고 강의를 할 텐데, 교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만들 때 저도 이제 과거에 손해사정사 시험을 쭉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좀 공부할 때좀 수월하게끔 그리고 좀 정리된 내용으로 준비하려고 많이 애를 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복습하실 때좀 용이하시게끔 제 교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괄호 채우기 형태로 만들었어요. 이게 제가 이제 학원에 전달할 때는 한글 파일로 전달을 했는데, 사실 한글 파일에서 이제 괄호를 색깔을 입히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강의 끝나고 복습 한번 해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이제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답안이 나오는 그 한글 파일을 개별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공부하실 때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아직 공부가 저희가 이제 시험 같은 경우 과거에는 보통 8월 마지막 주가 시험이었는데, 작년부터 8월 초에 시험을 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약한달 정도긴 하지만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한 달이란 기간이 굉장히 많이 앞당겨진 걸로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수험 기간도 많이 좀 짧게 느껴지실 거고, 앞으로 그럼 사실 약 7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은 거다 보니 많이 걱정이 되실 텐데, 사실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요즘에 이제 워낙 시험에 대한 이슈도 많고 해서 많이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사실은 여러분 모두 올해 동자격하시면 그거는 걱정할 일은 아니시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그리고 교환은 제가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교재에 순서대로 교환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기출 문제도 한 번씩은 훑어봐야 되고, 또 중요한 내용도 좀 짚어드려야 되는데, 너무 기출 문제 위주로만 하다 보면 기출 문제가 모든 파트가 좀 한꺼번에 나와 있다 보니까 좀 공부가 다안된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공부 순서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서, 기출 문제를 각 파트별로 따로 구분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좀그 개정이 있거나 좀 변경이 있어서 시험 문제에 좀 출제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도 예상 문제로 수록을 했고 하니까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효과 있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강의 끝나고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제가 운영하는 밴드에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밴드 운영을 하면서 제가 그 주말만 빼고 매일매일 퀴즈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퀴즈 수준이 사실은 일반 기출 문제보다 더 어렵다는 우리 수강생분들의 약간의 그 이야기가 있지만은, 아시겠지만 일단 어려운 문제로 자꾸 연습을 해봐야 실전에서 좀 쉽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너무 쉬운 문제 위주로만 연습하다 보면 막상 실전에 가서 어렵고 당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미리부터 한번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매일매일 퀴즈를 통해서 조금씩 접해보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좀 하고, 그런 형태로 하시면 충분히 3보험은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이제 3보험이 공부하시다가 느끼시겠지만은 자보나 근제보다 약간 조금 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큰뭐 예를 들어서 판례라든지 이런 굉장히 실무적으로도 이슈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 과목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단순히 뭐 그냥 짧은 기간 안에 암기를 통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3보험이 어떻게 보면은 그 평균 점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점수가 좀 낮은 편이에요. 오히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만큼 절대 준비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과목이고, 특히나 단순 암기보다 최근에 이제 시험 출제 경향을 보시면 그동안 3보험 문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없었던 이제 사례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판례, 과거의 판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근제나 자동차에 비해서 3보험은 판례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판례가 있고, 특히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내 보시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3보험 관련된 이슈가 많아요.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실손보험도 그렇고, 그리고 후유장애도 그렇고, 개정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은 개정사항 중에 일부만 출제가 됐었는데, 얼마나 지금 시험 문제 나올 게 이슈가 많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드리면서 진행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밴드도 참여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사실은 요번에 제 원래 주업이 다들 아시겠지만 강사가 아니라 제가 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가 제 본업인데, 올해만큼은 제가 정말 수강생분들에게 좀 집중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그 독립손해사정업 하면서 실무적으로는 그래도
꽤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담당자분들이나 이제 업무하시는 분들이 제 블로그 보고 참조도 많이 하고 해주시는데, 올해는 제가 사실 11월부터 강의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진행하는 강의 한번 교재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공부하시는 스타일이 다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공부할 때 그냥 교재 완전 정독하고 다독하는 스타일이긴 했었는데, 사실은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중요한 걸 캐치를 하죠. 그래서 안 되는 거, 필요 없는 거는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는, 사실은 우리가 2차 과목이 4과목이나 되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그 모든 교재를 정말 정독하고 다독하기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효율성을 따지자면 그래도 최소한 집중해야 될 파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2019년도는 문제가 좀 편중돼서 출제가 됐었죠. 딱 세 파트에서 출제됐습니다. 19년도에는 표준 약관하고요. 그리고 호유장애, 그리고 실소. 딱 이 세 파트에서만 19년도에는 출제가 됐어요. 결국에는 상해하고, 상해보험하고 질병보험은 출제가 되지 않았었죠. 좀 흔치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동안은 이 정도로 편중되게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과거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그래도 이제 상해나 질병보험에서 뭐 상해 사망 관련된 예를 들어 상속보험금이라든지 혹은 질병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들, 약관 문제 그런 것 등이 출제가 골고루 된 편이었는데, 19년도에는 정말 딱 이 세 파트에서만 출제가 됐고요. 이 세 파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2000 우리 그 사종, 과거의 사종 시험이었죠. 이 3보험 시험이 처음 이제 시작된 게 2005년도예요. 2005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지금 총 그럼 20번을, 아, 맞나요? 15번이 지금 출제가 된 건데, 15번 출제되는 동안 이렇게 편중되게 출제된 적이 흔하지 않을 정도로 좀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세 파트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된 파트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아무래도 좀 집중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건 아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밴드 말씀드렸는데, 밴드에다가도 그래서 후유장애랑 실손 문제를 번갈아가면서 매일 퀴즈를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한번 꼼꼼하게 보시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약술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험이 눈으로 보고 뭐 객관식 답안 쓰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써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술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번씩 반드시 그 우리 정해진 시험 답안지 판매하잖아요. 그거를 차라리 준비하셔서 연습을 하실 때 좀 답안을 잡아가는 틀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기본 강의 때도 사실은 처음에 한 3주 동안은 그 답안 틀 작성하는 방식을 개별 코칭을 진행을 해드렸었는데, 요번에도 만약에 그게 좀 참여도가 좋으면 이번에도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한 약술 문제 제시해드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한번 답안 작성해보시고, 제가 주 끝나는 날에는 혹은 뭐 다음 강의 시간에는 그 모범 답안을 제공해드리는 형태로 해보시면 답안 작성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니까 많은 것도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주의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세 파트, 참보험 공부를 할 때 정말 이 세 가지만 확실하게 잡아두셔도 사실은 관악은 넘지 않을 거예요. 관악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파트는 반드시 집중해서 하시고, 이제 그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에서는 나올 만한 게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캐치해서 공부를 하시면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럼 실제로 교환 내용 볼게요. 이제 이번 저희 강의 컨셉은 노가다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써보시면서, 그래도 졸음도 달아나고 좋겠죠? 써보시면서 답안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놓친 부분이라든지 복습이 필요하면 제가 그 교환 한가팔로 드릴 거니까 그렇게 복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재산보험의 급부 형태에 따른 특징에 대해 서술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일부러 그냥 단순 답
단순 제목 답안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 문제 형태 그리고 모범 답안 형태로 구성했으니까 공부하실 때 이 내용대로 혹시 써보더라도 이 내용대로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급부 형태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하단의 괄호 안에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급부 형태를 물어올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재산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이 어떠하냐, 또는 보상 방식이 어떠하냐, 또는 담보 방식이 어떠하냐, 이렇게 다양한 문구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산보험에서 기본적인 내용이라 최근 문제 경향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중요도를 두자면 그래도 한 C급 정도는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물론 강사님들마다 ABC급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르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이 ABC급 말씀드리기가 좀 이렇게 꺼려지긴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공부할 때 너무 이제 A급 위주로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시험 문제에서 항상 출제자들이 생각하는 뭔가 그 불의타 문제라는 게 항상 있는데 그런 것 등을 또 간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런 ABC급 관련된 구분은 제가 강의 종료 때 말씀을 한꺼번에 추가적인 주제 드리면서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공부하실 때는 어차피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시니까요. 너무 그 중요도 위주로만 A급 위주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어쨌든 요 교환 안에 있는 거는 그냥 다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위주로 한 거니까 굳이 그 중요도 구분하지 마시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뭐 급부 형태에 따른 특징, 지급 방식, 보상 방식, 담보 방식 등으로 네, 확인될 수 있다. 라는 그 의의를 보면요. 처음에 이제 산보험에 대해서 산보험 같은 경우는 신체 발병한 상해, 그리고 질병, 간병,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구분되는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다들 아실 거고, 담보 방식 같은 경우는 담보 위험의 종류에 따라 첫 번째로 어떻죠? 저 정액형. 그리고 정액형. 그리고 또요? 그렇죠. 실손형. 보상 방식 크게. 괄호에 들어가는 내용 잘 기재하시고요. 정액형, 준정액형, 실손형, 보상 방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괄호가 있는데 내용을 먼저 볼까요? 다수의 보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각각의 계약에서 중복 보상이 가능한 것은 정액형하고 준정액형이죠. 그렇지만 마지막 실손, 보상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한도로, 그렇죠? 한마디로 실손보상은 다른 말로는 이제 손해보상, 그러니까 실손보상 방식은 손해보상 방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실제로 손해본 만큼만 보상을 하는 거. 자, 그 초과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고 실손보상 혹은 손해보상 방식은 내가 손해본 만큼 의료비를 지불했다면 내가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만큼만 보상하는 것이 바로 실손보상 방식이다. 그래서 실손보상 방식은 여기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한도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이 실손보험이 여러 개 가입이 돼 있더라도 각각 보험사에서 그 다수 보험 계약 비례보상 형태에 따라서 비례보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나오는 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저희 처음 했던 정액 보상 방식입니다. 정액 보상 방식이고요. 정액 보상 방식은 말 그대로 보험 사고 발생이 되면 증권에 뭐 가입 금액이 진단비가 뭐 2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실제로 내가 가입한 진단비만큼 정액으로 보상하는 거. 그래서 그 정액 보상 방식의 종류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쵸. 사망보험금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망. 그리고요. 네. 각종 진단비가 있죠. 또 수술비. 그리고 뭐 입원비. 아, 골절 진단비. 이런 것 등은 실제로 가입한 금액만큼 내가 실제로 쓴 금액과는 상관없이 가입 금액만큼 정액으로 보상하는 정액 보상 담보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준정액 보상 방식이죠. 준정액 보상 방식은 가입 금액, 정해진 가입 금액이긴 한데 다만 그 일정 비율을 곱해서 지급하는 것을 준정액 보상 방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후유장애 보험금이죠. 후유장애 보험금.
같은 경우는 가입 금액의 지급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척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약간의 장애가 남았을 때는 가입 금액 1억에 뭐 10%를 곱해서 1천만 원만 지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급률을 곱해서 후유장애 보험금은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2번 일당 같은 경우도 가입 금액에 실제로 입원한 날짜를 곱해서 보장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실손 보상 방식입니다. 실손 보상 방식은 요거 하나 같이 메모해 두십시오. 손해 보상 방식과 같은 내용이다. 보험사고 발생 시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만큼만 보상을 하는 방식.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실손 의료비.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비례보상, 실손보상 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실손의료비 말고? 저? 맞습니다. 일단 여행자 보험에, 해외 여행 보험에 비용. 해외 여행 보험에 비용 담보 있죠? 그리고 또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 담보, 운전자 보험의 벌금 담보, 등, 이런 것 등이 실손 보상 방식으로 보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비용 보상적, 한마디로 실제 쓴 비용만큼만 보장하는 그런 비용 보상적 성격의 보험에서는 이제 보험금 지급에 따라서 이득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모럴 리스크 발생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실손 보상 방식 혹은 손해 보상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요거는 이제 보상 방식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고요. 그냥 하나의 뭔가 그냥 제도적인 거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급부 형태 하나로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뭐 분쟁되는 판례 입장에서도 급부 형태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마지막 뭐죠? 납입 면제. 납입 면제입니다. 그래서 납입 면제 같은 경우는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험 기간 중에 보험 사고로 인해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면 차후 이후의 보험료는 면제를 하는 거. 다만 보장은 어때요? 보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납입 면제가 됐다고 해서 그 이후에 보장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납입 면제. 생명보험에서는 어떨 때 납입 면제가 되나요? 암이나 CI 진단. 일단 진단 같은 경우는 암이나 CI 진단이 되면 납입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후유장애. 후유장애인데 50% 이상, 그리고 80% 미만이죠. 50% 이상, 80% 미만의 후유장애 상태. 바로 안에다가 후유장애 상태. 일 때. 생명보험에서는 납입 면제를 합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급부 형태에 따른 특징, 이게 물론 요즘에는 시험 문제의 형태를 보면 과거에는 이제 약술 문제 같은 경우도 하나의 10점짜리, 20점짜리가 많이 나왔었지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죠. 최근에는 보통 뭐 예를 들어 한 문제에 1번에 20점짜리 약술 문제다. 그러면 그 안에 대략 한 문제가 3가지 정도 나와요. 근데 그 세 가지가 연관이 또 있는 거냐 또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문제에 뭐 표준약관 문제 연관 없는 세 가지 주제를 놓고 각각 뭐 4점, 뭐 6점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나오다 보니 사실은 이제 이거는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풀어드린 거긴 하지만은 이게 뭐 그냥 단순히 한 4점짜리 문제로 간단하게 급부 형태를 써라 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문제 배점이 4점이면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너무 쓸데없는 곳에 미리 에너지를 쏟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배점을 보고 그 배점에 맞춰서 이 주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이거는 대략 한 10점짜리 이상 정도의 답안이 되는 거고요. 이 주제가 나왔을 때 이걸 만약에 내가 4점 또는 5점으로 쓸 때는 어떻게 쓸지 그런 것들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급 방식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고 가자면
요즘에 이제 최근에 뭐 15년도 이후부터는 현물 서비스 관련된 상품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일반적으로 보험금은 지급되는 게 다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일부 한마디로 어떠한 서비스를 이제 지급 방식의 형태로 같이 그냥 끼워넣기처럼 판매하는 그런 뭔가 종합보험 형태의 상품들이 최근에는 뭐 흔하진 않지만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그 생명보험 상품 중에서 건강보험,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건강검진 서비스를 넣어준다라든지 혹은 뭐 장례 서비스 같은 것 등을 상품 안에 끼워서 같이 제공을 해준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것 등은 역시나 그것도 급부 형태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현금 이외에 현물 서비스, 한마디로 급부 형태의 일종으로 현물 서비스도 그냥 이것도 그냥 보너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좀 풍성한 답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그 정도만 메모해 놓으시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재산보험이 손해보험과 구분되는 특징에 대해서 약술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은 일단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손해보험은 자 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담보합니다. 그러므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법인, 그리고 재화, 각종 권리를 포함한 유명의 재산 등이 모두 보험의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보험은 사람의 상해 질병 간병 상태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 자연인만, 즉 사람만 이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보험사고의 객체. 첫 번째 괄호는 보험사고의 객체입니다. 재산보험은 임보험적 성격 중에서 대표적으로 그 보험사고의 객체가 재화나 뭐 이런 재물 등이 아니라 사람이 그 대상으로 된다는 점에서 임보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연인, 즉 사람. 임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사람만 가능하다. 라는 것. 첫 번째 보험사고의 객체 또는 대상.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하단의 내용 보시면 바로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피보험이익의 존재 여부입니다. 피보험이익의 존재 여부. 자, 임보험에는 일단은 그 손해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자체가 실질적인 손해액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우리 바로 앞에 지급 방식에서 공부했던 그 손해보상의 원칙 자체도 원래는 그 임보험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보험이익의 존재 여부가 어떠한지 한번 내용 볼까요? 피보험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다들 이제 계약법 공부하셔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으시겠지만은 금전으로 한마디로 경제적인 어떠한 수치로 금전적인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결국에 보험 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험의 목적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 금액으로, 금전으로 산정이 가능한 그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피보험 이익의 개념이 존재하고 피보험이익은 항상 연결되는 거. 보험가액. 그렇죠?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은 항상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산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사고의 객체 자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떠한 가치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피보험이익의 존재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만 이제 예외적인 게 있기는 있죠. 왜냐하면 재산보험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실손보상 형태를 띠고 있는 뭐 의료비라든지 혹은 뭐 치료비 또는 그 우리 해외여행보험 특별비용과 같은 거 그런 것 등처럼 한마디로 그 비용보상 방식의 보험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 등에서는 이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결국에는 이제 그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에 따른 이익의 존재 유무 자체를 그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제 그러한 실손보상 형태다 보니까
또 실제로 내가 쓴 거 이상으로는 보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도덕적인 위험도 비용보상적 성격의 보험에서는 조금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 그래서 이제 그 상법에서도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당사자 간의 약정을 통해서 그래서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죠. 자, 그럼 세 번째로는 피보험이과 연결되는 바로 보험 가액의 보존제. 이 두 가지는 항상 이제 따라 나오는 것들이니까 연결해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험 가액의 보존제이고요. 결국에 이제 그 보험 가액 자체가 피보험 이익의 어떠한 금전적인 평가액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보험 가액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해보험과 구분되는 특징이 바로 보상 한도입니다. 보상 한도.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도 피보험이익이 어떠한 금전적인 평가액인 보험가액, 보험가액을 한도로 이제 보험가액 금액 내에서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을 해요. 그렇지만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피보험이익의 개념도 없고 또 보험가액의 개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보상을 사실은 원칙으로 하죠. 그렇지만은 재산보험 중에서도 비용,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보상적인 특성의 보험들, 뭐 실비나 특별비용 혹은 뭐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담보와 같이 이런 실질적으로 발생한 그런 실질적인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담보하는 비용담보 특약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손해를 한도로 보상을 한다.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의 보상한도가 연결되는 내용임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손해보험과 구분되는 특징을 보면서 보험 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험 사고라는 것. 보험 사고는 우리가 뒤에서 이제 물론 상해보험에서의 보험 사고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충족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그 부분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보험 사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특징적으로 이제 조건 되는 그런 위험들을 바로 보험 사고라고 하는데, 어떤 걸 보험 사고로 인정을 하죠? 이거 뒤에가 우리 면책 위험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은 일단은 불확정적인 사고여야 됩니다. 보험 사고는 일단 불확정성이 있어야 한다. 확정이 되어 있다면 그건 보험 사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발생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험 사고의 세 번째 특징은 범위에 있어서 한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이제 보험 사고의 특징인데, 다만 이제 그 손해보험에서는 이런 보험 사고의 발생 여부라든지 또는 시기나 발생 방법 이런 것 등이 사실은 모두 불확정해요. 그렇지만 인보험은 어떻습니까? 인보험의 대표적으로 사람의 사망. 사람의 사망 같은 경우는 시기는 불확정적이지만 누구한테나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그 보험 사고의 발생 시기만 인보험에 있어서 사람의 사망이라는 것은 인보험에 있어서 이제 사람의 사망 같은 경우는 시기만 불확정한 것이죠. 나머지는 정해져 있는 거다. 이런 약간 보험사고의 불확정성에 있어서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구분되는 특성,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3번. 세 번째는 여기까지는 이제 그 재산보험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질문은 상법에서 인보험 규정을 적용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약술하는 내용이죠. 자, 첫 번째는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이제 임보험에서는 단체보험을 제외하고 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을 할 때 계약 체결을 할 때까지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 체결 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을 경우는 그 계약은 무효로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에 계약에 무효 관련된 것을 질문을 할 때 이제 이 질문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뒤에 계약 무효 조항할 때 한 번 다시 언급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임보험 규정 적용하는 것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 계약 무효입니다. 미성년자 중에서도 이제 15세 미만자 같은 경우는 15세 미만자 등 15세 미만자 등이라는 것을 15세 미만자 이외에 심신상실자라든지 심신박약자인 경우에 이들을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같은 경우는 무효로 한다. 다만 이제 그 의사능력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이게 한마디로 이제 최근에 워낙 그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차별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좀 커지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발도 많이 하고 이의제기도 많이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의사 능력이 있는 것이 입증된 심신박약자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어쨌든 가입을 허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계약자 난리 의무 할 때 그 사업법 그 관련된 계약자 난리 의무 사항 조항을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그 질문 사항 중에서 장애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신체적 또는 기능적 장애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삭제가 됐죠. 역시나 그 계약자 난리 의무 고지 의무 위반 사항에도 장애 상태는 즉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같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과실사고의 보장입니다. 중과실사고의 보장. 중과실사고의 보장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그 사망보험이라든지 혹은 상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통 임보험에서는 이제 그 보통 이제 우리 면책사유에서 고의 그리고 중과실은 원래는 고의는 이제 면책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망을 보험사고라는 보험계약에서 이제 계약자나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즉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국에는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역시나 이 부분이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보험에서 이제 임보험 규정을 준용을 해서 우리 약관의 면책사유에도 보면은 고의사고만을 절대적 면책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즉 중과실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하는 것이죠. 이게 과거에 이제 그 기존 손해보험, 상해보험 특별약관에서 음주라든지 무면허 이런 것 등이 그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혹시라도 사고를 발생을 시켰을 때 그때 이제 이걸 과연 고의 혹은 중과실에 관련된 사고를 면책 사유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한 판시가 있는 바람에 그것이 이제 약관에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4번. 4번은 간단한 건데요. 이제 그 우리 표준약관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표준약관 이 순서가 표준약관 우리 1조부터 순서대로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표준약관 2조에 보면 그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별도로 명시해드린 거고 사실은 뭐 용어를 정의를 써라 이런 문제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뭔가 어떠한 약술 문제를 쓸 때 그냥 기본적인 서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 알아두었을 때 그래도 이 정도 내용을 써주면 조금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용어 몇 가지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상해죠. 상해. 상해에 대한 정의. 이거는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정말 그 개념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냥 머릿속에 딱 박아놓을 정도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개념인 것이죠.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요건의 세 가지 급격, 그리고 우연, 외래. 급격, 우연, 외래. 의사고로, 자, 신체,
신체에 포함되는 것은 의수, 의족, 의안, 의치 이런 것 등을 뭐로 표현을 합니까? 신체 보조 장구.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인공, 장기나 그리고 부분 의치. 이런 핵심적인 단어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면 풀어 쓰는 것들은 이제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계약 전 알릴 의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요한 사항.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또는 인수 제한을 했을 만한 그러한 사항들. 정확하게 용어의 정의, 약관의 용어의 정의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상법에서는 고지 의무 관련된 설명이 나올 때 중요한 사항이 뭔지, 알려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관에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업일.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 토요일과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를 한다. 날짜 계산 문제 나오게 되면 이 영업일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뒤에서도 저희가 다시 그 날짜 계산 문제 몇 가지 같이 풀어볼 건데 영업일 계산하는 문제들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외한 뭐 추석 그리고 뭐 설날 다 빠지는 거죠. 결국에 달력에서 빨간 날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은 다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날짜 계산할 때 이것도 역시 뒤에서 한번 다시 언급을 하긴 할 건데 자 특별한 문제에서 이제 그 초일 불산입에 관련된 언급이 없으면은 민법의 기본적인 규정을 따라서 초일을 불산입하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산입을 하는 경우면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문제에서 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3영업일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에서 문제 자체에 초일은 산입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혀 뭐 초일을 산입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언급이 없으면 일단은 불산입하고 계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 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약관에 많은 날짜가 나오죠. 많은 날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 안보험의 면책기간 같은 경우는 계약한 날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 날이라고 그날을 포함하여라는 문구가 제시가 되고 있죠. 그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초일을 산입하는 게 아예 그냥 약관상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 등은 말씀드린 것처럼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서 민법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거 같이 잘 주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는 납입 일시 중지 대체 보험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납입 일시 중지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5번 볼게요. 5번은요, 이게 사실은 약관에 굉장히 단순하게 몇 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개정사항에 반영된 내용이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 이슈를 반영해서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약술로 준비를 한번 해본 겁니다. 간단하게 몇 줄로 약관에 나와 있지만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항상 개정사항 같은 경우는 시험에서 1순위 약술 출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취지가 어떠한지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정말 달랑 그냥 약관에 몇 줄만 쓰면은 사실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겠죠. 이왕이면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좀 부가적인 부분들을 함께 알고 계시면 작성에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해서 이 내용을 넣어봤고요. 일단은 존엄사라고 표현은 했지만 약관에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약관에 존엄사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약관 내용을 같이 볼게요.
네, 표준약관에 보시면 그 보험금 지급 기준 그 세부 내용 중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 의료 중단,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보험금 지급 사유 제1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하고 있다. 자,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좀 어렵죠? 어떻다라는 거냐. 연명의료 중단을 통해서 이 환자가 사망을 하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험금 지급을 하겠다라는 건지 사실은 문구만 봤을 때는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약관에 근데 이렇게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내용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왜 약관에 이러한 약관의 내용을 넣었는지 한번 그 개정의 취지를 보겠습니다. 자, 2019년 작년도 초에 존엄사가 합법화되었어요. 실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과연 존엄사의 경우 그러면 보험과 연관을 해서 사망보험금이 이게 사실은 그 우리 절대적 가장 큰 면책사유인 고의사고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연성이 결여된 사고인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거를 우리가 사망보험금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게 굉장히 실무에서도 이슈가 될 법하니까 이게 이제 약관에 사실은 반영이 되었다. 그렇게 쉽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엄사가 합법화되면서 사망보험금을 과연 존엄사에 있어서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될지 약관에 규정 자체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혼란이 예상되는 거죠.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그 존엄사를 합법화한 취지는 그런 거죠. 이제 실질적으로 환자가 이제 본인 스스로 연명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끔 환자의 그냥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이긴 하나 다만 어쨌든 간에 고의 우연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결여된 사고다 보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돼서 이제 그런 어떠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관에 이 내용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 것이냐? 지급을 하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존엄사 발생 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는 자, 연명의료를 중단하였다고 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루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결론은 연명의료 중단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더라도 결국에 이 사람이 연명의료 중단을 하기까지 이 사람이 뭐 어떠한 질병이나 상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전의 상태, 이전의 뭐 질병이면 질병, 뭐 상해면 상해 그런 그 이전의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전까지 이 사람이 치료했던 그 과정을 결국에 사망의 원인으로 보고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기암이었어요. 말기암이어서 말기암 치료를 하다가 이 사람이 도저히 더 이상 본인은 이런 연명의료를 할 의지가 없다라고 해서 중단을 결정해서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사망보험금 지급을 하고 그리고 암사망보험금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연명의료 중단 이전에 이 사람이 시행했던 상해나 질병 그 원인이 되는 그 부분들을 사망의 원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약관 개정의 취지입니다. 자, 그럼 다음 6번. 자, 이 6번 내용도 이게 뭐 최근에 이 내용은 최근에 개정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다만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본 이유는 2019년도에 이제 요거와 관련된 분쟁 조정례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항상 이제 삼보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굉장히 예민한 실무에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되게 예민해요. 반응의 그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분쟁례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넣어본 거고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사고와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관계가 지속되는 특성을 지닌 위험을 담보하는 경우에 보험계약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조항 그게 뭐가 있냐 몇 가지 조항 떠오르는 거 있으실 거예요. 그 조항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것 등이 있는지 이제 생각을 같이 해보는 겁니다. 자, 약관조항, 해당 약관조항 하단에 보시면 총 네 가지 정도로 일단은 구분을 해놓았는데요. 첫 번째 후유장애 부분에서 보면 장애 지급률이 결정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장애 상태가 악화됐을 때 그 악화된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장애 지급률을 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괄호 안에 보시면 자,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저 해지. 여기서 말하는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는 그냥 계약자 본인의 임의 해지도 모두 포함이 돼요. 임의 해지, 뭐 여러 가지, 뭐 소멸 또는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계약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자 보험 기간이 먼저 10년 이상, 10년 괄호 안에 10년 이상입니다. 10년 이상과 10년 미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해두고 있죠.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몇 년 이내입니까? 2년 이내로 하고요. 그리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일 때는 10년 미만일 때는 1년 이내에 장애 상태가 악화됐을 때 악화된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장애 지급률을 결정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치료비에 한해서 여기서 조건은 계속된 치료비에 한하여 연장을 적용을 해준다라는 거. 그렇죠? 그냥 종료가 됐는데 연장되지 않은 치료 자체를 이 기간 동안 해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떠한 치료를 받으면서 그 치료가 종료되지 않고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그때 연장해서 이 일정 기간 동안은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계속된 치료비에 한하여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181일을 책임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입원 관련 보험금 같은 경우도 계약 기간이 만료했어도 사고일로부터 역시 180일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행보험은 어떤 경우에 도착이 지연된 경우에 도착이 지연된 경우에 그 24시간이죠?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연장을 하는 그런 조항을 통해서 책임을 연장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 7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